오늘은 약효가 매우 뛰어나 산속의 산삼나무라 칭하는 노각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각나무는 500m 내외 산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고 동백나무과로 전국에 널리 분포해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지역이 유리해서 중남부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으며 계곡가에 습이 있는 장소에 가시면 한 그루씩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각나무는 마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배록나무가 연상되지만 노각은 반듯하게 일자로 쭉 뻗어서 성장하는 게 큰 특징입니다. 수피는 비단처럼 아주 매끄럽고 아름다우며 껍질은 뱀의 허물을 벗겨놓은 듯합니다. 또한 멀리서도 밝은 황갈색이나 붉은색 빛을 띠고 있어 한눈에도 잘 들어오기 때문에 이 나무를 잘 모르는 분들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각나무는 나무 중에서 약효가 뛰어나다 보니 일명 산삼나무라 부르며 민간과 한방에서는 약재로 널리 활용할 정도로 인기 있는 수종이기도 합니다. 성미는 맵고 쓰며 서늘한 편으로 간과 폐, 신장 및 방광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간염과 간경화증, 간암의 간질환에 적용되고 수종마비와 관절염, 신장질환 등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리작용에는 조직재 생효과와 염증 및 상처 치유, 수술 후 수술 부위의 회복, 허혈성 심장질환, 간재생 신장 및 피부재생 작용 등의 고른 효과가 밝혀져 있고 이미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노각나무는 많은 연구를 통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다른 식물종에 비해서 활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항염증 활성도가 강해서 몸속에 손상을 입었을 때 이를 없애는 데 아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암세포 성장과 증식을 높은 강도로 억제성을 보였고 백혈구수 감소와 면역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작용이 밝혀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각나무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간염과 간경화, 황달 등으로 손상된 간 기능을 회복시키고 노화된 세포와 간세포를 재생시키는 활성작용과 해독작용이 우수합니다. 치료 사례로는 한 중년 남성분이 수십 평생 동안 불규칙적인 생활로 몸관리가 엉망진창이 되고 온몸 안에 술독에 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병원 검사를 통해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간 수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간경화까지 겹쳐 간이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황달에 혈관까지 많이 헐거워진 상태라 병원에서는 약외에는 특별한 처방은 없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겁을 먹고는 그 이후부터 간에 좋은 약초를 찾아 먹기 시작했지만 크게 별다른 진정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인에게 노각나무가 간에 좋다는 말을 듣고부터는 산에 가서 노각나무 뿌리를 굴취해서 꾸준히 약재로 다려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 다시 병원에 찾아가 검진을 받았는데 간 수치가 많이 향상이 되었고 간이 깨끗해지면서 건강이 좋아졌다는 치료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의료 검진에서 위염과 간염, 지방간, 고혈압 등의 만성병이 있는 사람은 선악초와 울금 등의 몇 가지 약초를 배합해 먹고는 각종 병증이 정상 수치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노각나무가 특별히 간에 좋은 이유는 산삼의 사포닌과 식물성 스테롤, 플라보노이드 등이 풍부하다 보니 간을 이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나무나 뿌리를 다려 먹으면 염증과 독소를 제거해서 간을 깨끗이 치유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노각나무 뿌리는 전립선 비대증에 좋은 효과를 가져다주고 특히 전립선은 노화 시작을 예고하는 증상으로 40-50대부터 남성들의 성기능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들 70% 정도 경험을 하게 되며 정력과 신장 기능이 동시에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립선이 나빠지면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참기가 매우 힘들어지고 한 번에 시원스럽게 잘 나오지가 않게 되어 자주 찔끔거려서 옷에 흘리게 됩니다. 노각나무를 다려 드시면 전립선에 이로운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실금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개선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소변독을 녹이는 작용이 있습니다. 노각에 함유된 스티그마스테롤 성분은 혈기를 왕성하게 해서 노화를 예방 및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한 치료 사례로 노각나무를 식수처럼 다려 마시고는 화장실 문제로 인해 장애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사례자가 있기도 했습니다. 노각은 순수 천연자연 성분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적으며 손발마비와 관절염, 염좌상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천연진통제로 활용해 쓰기도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분들이 먹게 되면 인체에 침입한 세균을 공격해서 번식을 억제하거나 죽여서 세균 감염 증상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나 겨울철 유행성 독감과 기침, 천식 만성 기관지염 등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을 키워 잔병 치레를 막을 수가 있고 혈관 내피세포의 이동과 증식을 촉진해 상처 회복에도 뛰어난 약리작용을 나타냅니다.
노각나무는 가을과 겨울에 나뭇가지나 잎뿌리를 약재로 사용하고 깨끗이 씻은 후에 햇볕에 일주일 정도 말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무나 뿌리는 잘게 썰거나 조각을 내어 사용하시면 되고 술을 담궈서 먹거나 열매로 기름을 짜서 식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말린 약재는 20에서 40g의 대추나 감초를 넣고 끓이시면 노각나무의 쓴맛과 강한 향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불로 달이시다가 물이 끓게 되면 3-4분 정도 팔팔 끓이시면 되고 식후에 하루 3번씩 마시면 됩니다. 또한 나무줄기를 칼로 벗겨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술을 담궈서 1년 이상 숙성시켜 하루 한 잔씩 마시면 정력이 좋아지면서 몸의 피로를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노각나무 잎은 가장 강한 억제 효과를 나타내어 잎에도 항염증 활성의 주요 물질로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잎은 노각 특유의 향 때문에 못 먹을 수 있으니 무엇보다 건조를 잘 시켜서 드셔야 하고 살짝 볶아서 차로 꾸준히 즐기셔도 됩니다. 노각나무는 특별한 유독 물질이 밝혀지지 않아 지금까지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어 음기가 허한 분과 냉증이 있으신 분은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체질에 맞게 적당량씩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